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 다른 종목이 강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하락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로봇주도 본인 스스로 공부해보고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서만 사면 됩니다. 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두산 로봇. 자, 양 또 오늘 또 오늘따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에부터 하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두산 로봇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왼쪽에 봐봐. 왼쪽에 보면 짱돌이 막 날아올 수 있잖아? 못 가.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못 가잖아요. 네. 자, 반대로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짱돌이 이렇게 짱돌 날아올 자리가 없고, 그냥 꽃길이 이렇게 열리는 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는 이제 쭉쭉 밀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그냥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딱 왼쪽에 들어보고, 짱돌이 맞네? 그러면 여기서 매도,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죽음의 계기고 빠져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종목은 추세가 한번 딱 정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개인들이 뭐 설사 기관의 외국인들이 뭐 샀다 하더라도 딱 추세를 한 방에 못 돌리는 겁니다. 저기 왼쪽에 짱돌이 많다고 표현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고가에서 따지면 한 10%에서 15% 하락했을 때 정도인데, 예. 예. 아, 그때 과감히. 그때 나와야 되죠. 아. 지금은 짱돌이 더 많이 쌓여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 못 올라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자리에 순간적으로 타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왔다 하더라도 짱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위치적으로 실적도 보고 장도 흐름도 보고 그 업종도 이렇게 종목도 보고 해야 되지만 그 종목을 딱 보고 위치적으로 자 내가 여기서 싸움을 한다 내 뒤에 이렇게 뭔가 등에 내가 등을 쥐고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위로 내려다 보고 내가 상대편을 싸울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 뒤에 산들이 등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딱 보면 내가 위로 보고 이렇게 이 사람들 보고 위에 사람들 보고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위에서 사람들이 툭 하나 던지면 그만 다 받아가 대가리 머리가 깨요. 피를 죽어 피는 게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보면서 아 여기 짱돌 날아오는 지역이네. 좀 쉬어가면 되죠. 네. 자고 싶으면은 좀 더 쉬었다가 이 종목도 계속 하락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다가 이렇게 적어도 한 두 달, 석 달 되면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자리로 놓으면은 매수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로봇주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레인보우 자, 이런 종목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자, 로봇주 현재 보면은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지고 굉장히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분야별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커피 끓이는 것, 또 전쟁하는 로봇, 공장에서 자동하는 로봇 다 분야별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트가 다 이렇게 약간 우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하고 다릅니다. 2차전지는 다 역별. 자, 이런 경우 보면은 약간 보통 보면은 역별도 있지만은 약간 우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도 그럼 내가 사고 싶다면은 이런 종목 사지 말고 약간의 이런 종목, 예, 이런 위치에서 사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누르메카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여기를 3개월 만에 간다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 좀 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로봇주 설명에 이 종목을 강하게 언급했거든요. 제가 깊이 공부를 해봤던 종목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이런 위치가 될 때만 로봇주도 사보고 현재 위치에서 또 짱들이 날아오잖아요. 조금 쉬어갔다. 쉬는 게 좋지 않겠나. 자, 이 종목도 다시 이 부분에 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빠르게 뭐 2, 3개월 안에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또 회사 또 실적에 비해서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현재 로봇주는 보니까 대기업들이 인수하고 이래서 현재 이 종목도 대기업들이 많이 좀 탐을 내고 있지 않겠나 회사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 공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대기업들이 탐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회사가.
실력이라든지 또 회사의 기술 같은 게 보면은 이 정도 요 부분에 사면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로봇주도 본인 스스로 공부해보고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서만 사면 됩니다. 예. 이런 위치에 사보고, 이런 위치에 사보는 거죠. 예. 자, 유진 로봇처럼 요소목도 이런 위치에 사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손절, 이렇게 상승하면은 이렇게 14,000원, 5,000원 이렇게 쭉. 로봇주도 이제 개별 종목마다 이렇게 방향성이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위치가 좋은 종목을 좀 사면은 저는 괜찮다. 그리고 하반기, 상반기 때 계속 로봇주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위아래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보면은 지금 좀 사도 되고 만약에 좀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종목은 굳이 손절 안 넣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이 회사는 로봇 대장, 그리고 대기업이 또 약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세 보면 약간 수급도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종목은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매수는 좀 더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지금 현재 보면 40만 주도 이렇게 터지고 10만 주도 이렇게 주고 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줄 때 매수하더라도 약간의 18만 원 정도 요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주식은 내가 사고 나서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면 현재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사면은 18만 원 요 부분에 사면은 단기간에 이런 정도 양봉이 쭉 놓을 가능성이 있죠. 위치적으로 여기 쭉 양봉이 놓잖아. 여기도 양봉이 쭉 놓잖아. 자, 누르메카 제가 때 보면은 누르메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뒷날 이렇게 톡 급등이 나와요. 또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를 만약에 산다 하면은 18만 원 요 위치가 좋습니다.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웅크렸다가 탁 뛰는 위치가 이런 위치. 그다음에 누르메카도 여기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공간이 열렸을 때. 궁금한 게 그 지금 뉴로메카에서 짚어주신 그 매수 부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앞쪽까지 쭉 보면 9월, 10월까지 보면 매물대가 되게 앞에 많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10사람 있다면 9사람, 8사람이 딱 도로 현재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어요. 아, 바로 다 들고 있어. 가까운 데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때 바로 예를 들면 열 사람 있었다면 여기서 한 3사람 정도 다 던집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린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빗잖아요. 에이 뭐 나는 그냥 이 종목 좋게 본다. 그리고 이제 안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슬쩍 던진다 하더라도 7개 던지면은 한 대부분이 한 5개 있으면 다 여기 툭툭 떨어지고 여기까지 안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매물대에 10개 같으면 한 10%, 20%밖에 안 올라오고 1년 정도 앞에 있다면 100개 중에서 한 5개밖에 안 올라오고 2년, 3년 된 경우는 거의 안 날아오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잊어보고 상경 안 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면 3개월은 한 3, 40% 나오고 6개월은 한 20%, 10% 전후 한 1년 지나면 한 5% 제가 추정치입니다.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여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네요. 여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종목은 당분간 쉬어갑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50만 주, 80만 주 터졌는데 거래량이 한 20만 주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쏙 들어가서 좀 매수하면은 이 종목은 워낙 대기업들이 탐을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산주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산주를 요즘에 또 토픽 중에 하나로 꼽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차트 분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방산주는 이 업종 자체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고, 또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월봉에 보면 역사상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현재 일봉에서 하나 에어로스, 자, 한국항공우주,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6만 원 이상, 7만 원, 자, 주봉 봅니다. 이 업종 자체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자네 에어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대로텐도 봅니다. 자, 이런 종목도 현재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탁 끊기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이렇게 뭐 요 정도에서 그냥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 다른 종목이 강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하락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악재가 없다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 하락한 것은 4분기 실적에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분기도 약간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쭉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다른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아까 하나에어로스, 하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은 저는 위로 봅니다. 예. 매수도 좋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가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 이렇게 이 종목 보고 전력주 같은 거 현대엘렉트릭 자,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이 종목 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 대장을 좀 보고 매매를 판단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 하나 에어로스 차트에서요. 예. 요, 저기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보면은 왼쪽에 약간 이제 높은 산이 생겼잖아요. 예. 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예. 예. 이때 아직. 예를 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조사를 해보면 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다 하면은 이것은 짱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짱돌은 개인, 소형주에서 짱돌, 그리고 아까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짱돌. 이런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샀다 하면은 약간 현재 기관이 이때 많이, 단기간에 많이 샀다 하면은 그러면은 또 혹시 이런 데 자기도 많이 사가 있다 하면은 쭉쭉 밀어빕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자 저도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재 딱 작전은 고덱스 레버리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인데 자, 지수와 같이 움직이니까 종합지수 2,500 밑이라면은 저는 이 종목을 거의 비중을 만 1억이다 하면 한 70% 80% 실는 거죠. 예. 그리고 종합지수가 2,800 정도 오면은 약 한 30%씩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2,700만 가더라도 한 20몇 프로 수익 나기 때문에 이 종목 개인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조선주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주 이렇게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 정도 같으면은 저는 또 올해 수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전력주 이 종목은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호성중공업,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재롱전기 정도는 매수하면은 수익 나지 않겠나. 올해 이 종목, 이 섹터만 사도 저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대표님, 딱 한 종목만 산다면 뭘 사시겠어요? 저는 현재 2,500. 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그렇게 썸네일도 하는데, 진짜 저 가족한테 전화했습니다. 예. 전화해가지고 얼마 있어? 그거 다 오늘 투입해. 3일 동안 나눠서 다 투입해. 고덱스 레버리지를 딱 찍어서 전화해서 저도 당연히 사지만은 고덱스 레버리지를 현재 이 종목이 제일 좋다 봅니다. 예. 이 종목은 지수 추정이기 때문에 지수 2,700 아니면 또 2,500만 하더라도 수익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3위는 전혀 뭐 삼성전자는 좀 불안할 수도 약간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종목은 전혀 관계없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최고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도 현재 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년 또 옛날에 내가 손실 남은 분들은 조금 습관, 생각을 좀 바꿔서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테마주, 소형주 매매가 좀 많이 했던 분들은 그냥 고덱스 레버리지 사서 뭐 종합지수 2,700, 뭐 안 되면 2,500 이렇게 매도한다 생각하면은 수익이 확실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해서 올해 기간이 많이 남아서 수익률을 한 30%, 50% 정도를 낼 수 있으면 저는 좀 좋다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이짱 김호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